연예인들이 그냥 말 내려도 괜찮아요. 창씨가 우리 선생님 오셨다 노래 불러라 한밤 놀자. 송창식이가 낮에는 자고 밤에는 활동해요. 송창식이가 말하고 송창이 신고 와서 그러더라고. 창식이가 그러더라고. 원래 연예인들은 그냥 말 내려도 돼요. 맞아. 나보다 나이 많이. 나보다 맞죠. 나이 많아요. 왜 나이 많아? 78인가 원래가. 와, 너 나이까지 어떻게 맞춰본다. 완전 팬인데요. 엄청난 팬이에요. 이분은 78이라고 하세요. 얼마 전에 77을 생일 단체 냈거든. 해가지고 그분이 또 유튜브로 그거 핸드폰 해가지고 그걸 딱 해주더라고요. 나는 나보다 6살 많은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갑이에요, 갑. 일본이. 네,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선생님이라고. 우리 선생님을 몰라 뵀습니다. 대 선생님. 몰라 뵈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의 선생님이라니까. 잘 모셔야 돼. 할아버지 선생님. 당연 처음 보는데 몰라 뵈지. 저는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잘 몰라요. 학교하고 안 관계없는데. 뭐 학교하고 관계없네. 나는 우리 선생님이 학생. 아, 여기 좋다는 거야? 학생이 이렇게 얘기할 소리예요. 재밌는 소리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다큐멘터리. 역사적인 사실. 많이 드세요? 네. 아니, 만나 가겠습니다. 네. 갑작스레야. 송창식으로 다 학교에 있어. 아, 그렇죠. 지금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송창식으로 안 부르잖아. 네. 안녕하세요. 송창식이란 자체를 부른다고 잘 모르니까 다른데. 기껏으로 맞자고 송창식. 한 번쯤이라고. 그런 근데 정말 좋은 노래가 많아. 그럼요. 송창식을 모른다 그러면. 확실히 맞아. 아니, 김광석이 나오고부터 송창식이 막 까버린 것 같이 많아. 그런 뭐 시대가 지났고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노래는 송창식이죠. 노래는 송창식입니다. 당신은 누구시니? 네. 이까이 가깝다 뜻이겠어. 겨울바다가 있는데. 네. 딩동댕이라고 딩동댕 지난 여름 바닷가에서 말을 내도 좋을까? 맨 처음 고백이 왜 불러? 맨 처음 고백이 밤눈이란 노래 있어, 밤눈. 슬픈 얼굴 짓지 말아요도 있고. 많이 드세요. 어이. 뭐 물어 됐다 이거 나 소주가 없어 가지고. 아, 아니 괜찮아. 예. 네.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예. 그때는 저기 고무상 같은 데 가야지. 아. 우리 갑자기 나이도가 있는 데 가야지. 네. 뭐 오후는 재배도 가 주셔. 오늘 조금만. 한잔 해 보래. 너도 뭐 한잔 해 보시. 원래 술 한 잔도 못 한데. 우리 선생님이 주셔. 내가 맨날 술 좀 조금만 잡수라고. 주도 맛있겠습니다. 덕주도. 뭐 손가락 떼서요? 한 잔도 못 하는데 한 잔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 잔 하고 한 잔. 뭐야? 미치고 죽어나니까 고등어도 안 싸는데 소유 가족 그다음 후회를 누가 저 여기 우리 사장님이 3층 서평을 만들어 버려. 왜요? 아 뭐야? 에이,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예, 노동법 걸려요. 한 학교는 또 누굴 뭐 정말
가만히 있으면 고등어 닭살 오면 또 야바는 기분이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오마이나 도부칠까? 소리 돼 소리가 하고 좋으신데 바로 그때부터 옥다리 씨가 가야 되죠 옥다리 보다도 맛을 뿐이 소리 실주시대로 왔게 됐어요. 네, 교수를 사실 때. 교수도 아마리님은 많이 오간에 감사합니다. 교육 안에 다 있는데. 교육 안에. 수정동이나 여기 보통 어디가 막상 어디야? 지워버려. 한 번, 아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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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